뭐지? 어? 어? 꽃그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제가 이상한 곳에 와 있어요. 여기는 어느 유치원 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완전 이상하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위글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수학 규칙 배우기, 재밌게 즐기기, 절대 나가지 말기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얼른 탈출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CCTV도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한 곳인 것 같고요. 아, 일단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 일단 여기 꽃그림 있는데 한번 확인해볼까? 우차. 어, 뭐야 이거? 미스터 위글은 사과를 좋아해요. 위글은 졸린 얼굴이죠. 위글은 사과를 좋아한다. 졸린 얼굴이다. 아하! 무언가를 먹으면은 배불러서 편안해지니까 자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 사과를 먹어서 배부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위글스, 내가 선물로 사과 줄게. 맛있게 먹어. 사과 먹고 잠을 자는 위글. 좋아요. 위글이 지금 자고 있을 때 얼른 탈출합시다. 여기로 점프점프. 조심히 들어가주고 내려오면. 뭐야 이거? 어? 위글은 스마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 왜 스마일리를 싫어하는 거지? 일단 여기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저기 크레파스가 있고 누군가 여기에 화살표를 그려놔줬네. 근데 애기가 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자, 여기로 가주고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잡혀있는 걸까? 일단 여기로 점프해서 들어가주고. 어머, 이거 뭐야? 조심해! 위글은 엄청나게 똑똑하거든! 위글이 똑똑하다니. 야, 사과 먹고 바로 뻗던데? 걔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던데? 일단 여기 지금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완전 무섭다. 얼른 여기로 가보면? 어머, 여기는... 위글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위글이 사라졌어. 뭐지? 여기는 아까 전에 창문에서 봤던 거긴데, 여기 보면은 스마일리가 있네. 스마일리 안녕. 스마일리가 갇혀있는 것 같고요.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막혀있고 CCTV는 계속 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무지개빛 도는 이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뭐야, 여긴 어디? 엄청나게 거대. 왜 가? 잠깐만, 내가 거짓말을 했어. 사과는 위글을 졸리게 만들지 않아. 위글의 학교에 갈 준비가 됐어? 비밀 버튼을 찾아서 위글의 학교를 가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위글은 그냥 사과 먹고 자는 척했다는 거야? 나를 자신의 학교에 데려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사과가 위글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든 건가? 일단 비밀 버튼을 찾으라고 하는데 딱 봐도 여기에 있겠구만. 여기 가서 누르면은 밑에가 열렸어.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여기는 어디? 엄청나게 거대해. 어? 자, 체육 시간이야. 어린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야 하니까 매일 운동을 해야 해. 라고 하고 있네요.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 근데 체육 시간이라며? 여기는 체육이라기보다는 좀... 재난에서 탈출하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대피훈련 이런 느낌인데. 자, 일단 여기로 자를 타고 올라가주고요. 그래, 뭐 점프점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체육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여기로 가서 조심히 가주면. 뭐야 이거! 밑에 엄청나게 이상한 액체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뭐야! 미스터 오웨그레 손 발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나와서 이거를 쾅 치고 가고 있잖아. 야,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남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갈 수가 있네. 잠깐만. 나이스.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다행이야. 여기로 가보면 가위가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엄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거는 차근차근 요렇게 가야겠네. 요렇게. 자, 오케이, 가고. 잠깐, 오케이.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가보면 여긴 어디야? 여기가 책장이었나봐. 책장을 넘어서 가니까... 에이? 장난감 박스 아닌가? 에이? 이제 게임을 시작해봐. 세 개의 블럭을 찾아서 카운터에 배치해보렴. 세 개의 블럭을 찾아라. 여깄다. 아, 삼각형을 하나 찾았네요. 그러면은 막 사각형, 육각형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가져다가 두면은 된다는 소린가? 근데 어디서 얻는지 알려줘야. 내가 얻을 텐데 그냥 집 안에 있는 건가? 다른 곳에? 야, 뭐야, 모양을 여기다 배치해라. 삼각형, 사각형, 원. 구를 찾으라고 하네. 이게 사각형. 그러면 이제 구는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잠깐만요. 구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 있을까? 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길. 아,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네. 아, 그럼 이쪽이겠다. 근데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구름다리 타고 여기로 가서 여기 위로 올라가야겠네. 이쪽 위로 천천히 올라가서 쭉. 그러면은 여기 안쪽이 아니라 반대쪽까지 가야 되네. 야, 이거는 좀 어렵다.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가야 하니까. 슉! 좋아서! 오케이, 9까지 획득 완료! 이쪽으로 간 다음에 배치! 뾰롱! 해주면? 오! 문이 열렸고 교실이 나왔는데? 교실로 한번 들어가 보자. 교실을... 설마 외가리 역시나 기다리고 있네.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얼굴로 나를 털려고 하는 건가? 강철아, 찾았어! 수업 시간이에요. 문제가 5개가 있고 한 단어나 숫자로 대답하래. 그리고 3번의 기회가 있대. 오케이, 가자. 3 더하기 4가 뭘까요? 7! 완전 간단한데? 자, 10 빼기 8이 뭘까요? 2! 아이들은 어디에서 배우나요? 치과의사? 학교 놀이터? 이게 뭔 소리야? 치과의사에서 어떻게 배워? 놀이터에서 어떻게 배워?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 그 다음, 인간은 어떤 행성에 살고 있을까요? 행성에? 명왕성! 명왕성은 행성 아니지 않아? 명왕성 아니고. 태양일 수가 없지. 땅은 뭐야? 지구 아니야 이거? 일단은 그래, 지구! 정답! 아이들은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어른이 된다! 타코가 된다! 신은 못 되고 타코가 어떻게 돼? 먹힐 거야? 아니지, 어른이 되죠. 축하합니다, 졸업했습니다. 이제 어린이가 아닙니다. 나 어린이 아니야 이제? 방금까지 어린이였는데? 이렇게 이 간단한 문제를 맞추면 어린이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 안 털리는 건가? 나이스? 개 나이스? 가자! 야! 여기는 도대체 어디? 검정색 잉크가 내려오고 있고 뭔가 서류들이 잔뜩 있어. 잠깐만, 어린이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서류 처리나 해야 하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해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잠깐만, 나에게 꿈과 희망이 있어요. 자, 여기 뭐야? TV. 아니, 야, 잠깐만. 너무 가혹해! 이게 뭐야? 와, 잠깐만, 와! 아니, 여기가 좀. 와, 약간. 나 인사이드 아웃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다. 인사이드 아웃은 약간 이런 장면 나오지 않아? 꿈과 희망이 없고 약간 공부로만 머리가 가득 차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니 뭐야 이 가혹하고 잔혹한 현실. 아니 뭐야 갑자기. 야, 고작 유치원을 졸업했을 뿐인데. 고작 유치원을 졸업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가혹해져. 이거 뭐야? 탈출하기 위해서는 위그를 털어야만 한대. 잠깐만, 그러면은 위글, 여기야. 그럼 위글이랑 싸우러 가는. 갑자기 최종 보스. 야, 갑자기 졸업하자마자 최종 보스 하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위글 아니잖아.
넌 꿈과 희망에! 오 마이 갓! 미스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팔다리 뭐야 이거? 어, 야 뭐야? 잠깐 어 이거 총을 발사해야 돼. 이렇게 총을 발사. 야 잠깐만 총을 이렇게 열심히 발사해서 어 팔도 피하고 하면서 아 그래서 위그를 털어야만 하네. 야 하늘에서 잠깐만 팔이 야 근데 팔 겁나 세갖고 한 대 맞았는데 지금 반피거든요. 야 지금 한 대 더 맞으면 털려. 근데 금방 털리겠다. 오케이 슉. 오 잠깐만 위글 한 번만 살려줘. 오케이 한 번만 나의 마지막이다. 이야 야 위글 털릴 때까지 웃으면서 털리는 게 너무 치우죠 이거. 잠깐 어 갑자기 댄스 아싸 위글 털었다. 아이 좋아 위글 털고 이제 가는 거야. 근데 나 뭔가 키가 큰 것 같다. 키가 많이 큰 것 같다. 야 위글 터니까 나 진짜 어엿한 사인이 됐어. 약간 위글이 동심이라고 해석하면은 뭔가 동심을 죽이고 어른이 된 느낌이다. 자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내려가. 아 그래 나는 서류 더미보다 이런 쪽이 더. 다음에 봐요 미스터 위글. 뭐야 위글 털린 거 아니었어? 글씨까지 남겨갔잖아. 이런 여유로운 이렇게 여유로운 자세라니 도대체 뭐하는 애지? 뭔가 위글의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 아닌가?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로? 오케이 올라가고 좋았어요 이쪽으로. 옳다 하 드디어 탈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을 깨고 나와버리는 웨서 스마일리. 잠깐만 스마일리 이건 아니지. 어 여기 앞에 환풍. 어 스마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와 내가 웨서 오해그레 학교에서 탈출했다. 나이스. 여러분 오늘은 메서 위글에게서 탈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퀄리티 높고 스토리도 괜찮은 점프맨이었고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ㄴ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